재밌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또 깜짝 게스트. 특히 우리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송이 교수님 모셨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그리고 또 딱 이렇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송이 교수 어쩐 일로 또 이 자리까지 함께 하셨어요? 제가 작년에 송승헌 씨 연인이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또 승헌 오빠고 해서 축하해 들어왔어요. 야, 솔직히 이렇게 의리 있는 여자 연예인 사실 드뭅니다. 송이 교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송혜경 씨가 더 예뻐지는 것 같잖아요, 점점. 나만 그러나? 참 예뻐지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. 송혜경 씨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이쁘죠. 감사합니다. 예.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수다장이라고 제가 네. 들었거든요. 아니, 진짜예요? 진짜로 그래요.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송혜경 씨를 카페에서 봤는데. 예. 아니, 좀 젊은 사람들이 오는 카페인데 웬 아줌마가 저기 계속 떠들고 있더래요. 그러고 보니까 그 핑클의 옥주현 씨랑 아이고 옥주현 씨랑 두 분이서 네, 몸빼만 안 입었지. 그렇게 수다를 떨린다고 하는데 옥주현 씨랑 그 다음에 수다를 떨게 되면 목소리가 커져요. 그래서 이제 압구정동 그런 카페 같은 데 가면 사람 많잖아요. 예. 그럼 좀 작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흥분이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. 어떤 얘기를 하길래 흥분을 하세요? 뭐 여자들끼리 만나면 네. 뭐 남자 얘기도 하고 네. 연예인들 얘기도 하고 그러죠. 네. 솔직히 연예인들끼리도 이렇게 모이면은 네. 이성의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. 그쵸? 그렇죠. 예. 어떻게 가끔 유정현 씨 얘기도 합니까? 상당히 두렵네요. 얘기를 안 한다는 게.